안녕하세요.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 씨의 남상미입니다.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 씨는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R&D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정주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친절한 중기 씨의 두 번째 중기 씨가 되셨어요. 멋진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술개발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기술개발과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드리는 곳입니다. 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도 들고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해서 어떤 성장의 발판을 지원해드리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네. 저희가 한 해 한 6천 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 수요에 따라서 개별 기업에 지원하기도 하고 대학과 연구소와 공동연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이야말로 중소기업의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일 텐데요. 네. 기술개발과 뭔가 그에 앞서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책임감도 크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저희들 지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 이 성과들을 딱 봤을 때 그 보람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원 직전 연도 대비 3년 후에 매출이 1.3배, 고용이 1.5배 이 정도 늘었고요. 네. 그리고 벤처 기업 중에서 매출 1000억이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그런 기업들을 벤처 1000억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1000억 기업의 반절 이상, 그리고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저희 중기 R&D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 살펴보니까 R&D 지원 사업으로 통해서 기업을 얼마나 성장하게 됐는지 눈에 확 들어오니까 확실히 저희도 좀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천억 기업도 있고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분은 혹시 이제 저녁에 더치페이 친구분들과 가끔 하시나요? 그렇죠, 많이 하죠. 한 명이 대표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송금을 하는 입장인데 편리하더라고요. 아마 T 어플이실 텐데. 아, 네, 맞아요. 네, 그 대표적인 송금 어플 T 어플이 저희가 2014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누적 다운로드 수가 1,300만 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 금액이 13조 원 돌파했고 2017년도에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성장세가 놀라운데요. 13년도에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했고요. 14년도에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5년 만에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유니콘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6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2개의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R&D로 성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뭔가 물을 잘 줘서 잘 가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1,300건이면 정말로 대단한 건데. 예. 또 저희가 알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아, 네. 또 집 구할 때 쓰시는 그 아하 어플 쓰시죠? 네. 네. 그 거의 국민 어플이 됐죠. 네. 다운로드 수가 2천만 건이 넘었거든요. 1000만 건. 그 어플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휴대폰 카메라에 손떨림 보정장치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그 기업도 그렇고 또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 등등 제조, 바이오, 전기, 전자, 정보통신 뭐 셀 수 없는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지원금 규모가 얼마예요? 네, 저희 올해 1조 744억 원. 1조 744억 원. 네. 야, 적지 않은 금액일 맞습니다. 텐데 과연 어떻게 쓸 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큰 방향 첫째는 개방혁신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를 더 높이겠다. 네. 그리고 기술 개발의 성과가 매출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좀 네. 자세하게, 네. 세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2019 중기부 기술 개발 핵심 추진 계획 베스트 3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 교류 활성화.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먼저 개방형 혁신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 설명을 네. 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또 기술이 급변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나 홀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에서는 개별 기업이 가진 기술을 다른 기업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 형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오픈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업들이 기술적인 공통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방형 R&D가 확대가 돼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서로 기술이 융합되면서 또 상당한 발전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교류하고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네. 만들어낼 수가 예.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기술 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네, 올해 첫 번째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 이런 부분들과 계속 학습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개방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R&D 과제들이 나온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전이 참 좋은 인프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자, 2019 중기부 기술개발 핵심 추진계획 베스트 3. 이번에는 그 두 번째 계획입니다. 민간 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한 해 6천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을 지원하느냐가 그렇죠. 또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 과제 기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눈과 시장의 힘으로 선별된 기술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나 아니면 좋은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아니면 기술 신용등급이 있거든요. 네.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R&D 지원했을 경우에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혁신형 기업들을 지원하는 비중을 작년에는 약 1,100억 원 정도 가져갔는데 올해는 2배 수준이 2,200억 수준으로 대폭 늘려서 고성과를 창출하는 지원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네, 응원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9 중기부 기술개발 핵심 추진계획 베스트 3, 그 마지막입니다. 기술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강화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개발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런 네, 이야기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이 개발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서 판매되면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이어지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R&D 지원을 통해서 기대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R&D 과제 신청을 할 때 R&D 지원을 받으면 관련되는 기대 매출이 얼마일 것이다를 제시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네. 그 정도와 타당성을 심사해서 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술료를 받거든요. 로얄티인데 네. 그 받는 방법도 바꾸겠습니다. 예전에는 R&D 결과물이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켰느냐와 상관없이 로얄티를 뗐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술은 개발했지만 시장에 팔지도 못했는데 기술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네, 앞으로는 일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하시고 그래서 그 개발 결과물이 시장에서 매출로 이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기술료를 내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로열티를 받는 방법도 바꾸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두 번째 지원 방법은 뭔가요? 네,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금입니다. 그렇죠. 네, 기술 개발 비용보다 3배 이상의 그 사업화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는 시중은행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사업화 자금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네,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들이 작년에는 2,700억 정도 네. 지원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3배 정도 확대된 7,000억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중은행에서 5,400억을 대출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보증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600억 원 정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아마 좀 사업화 시기가 많이 수월해지실 겁니다. 네, 정말 자금의 압박을 받았던 분들에게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아, 네. 예, 그렇게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지원 방안인데 아무래도 잘 만들어진 상품을 네. 어떻게 파느냐. 판로 개척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구매하는 수요가 있는데요. 그 시장이 한 해 한 100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분들이 초기 판로 개척하는데 좀 유용한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만든 R&D 개발 제품을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이 그 중에서 심사해가지고 우수 조달 제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라장터라고. 나라장터. 네. 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올려서 손쉽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분들은 어느 곳에 팔 곳이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게 네. 정말 큰 힘이 그렇습니다. 될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 씨. 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정주 과장과 R&D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네. 유익했고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저희 사업 지원 사업들이 사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올 한해 계획이나 각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 개혁 여건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벤처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고 또 희망입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활짝 귀를 열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서 우리 사장님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미래를 예견하는 최상의 길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자 엘렌 케이의 말인데요. 이렇듯 어디에서든 미래를 개척하고 또 예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할 거고요. 친절한 중기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 씨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혁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